나 이제 수공구 꼽아야 돼. AS 가야 돼. 딱 필요한 것만 찾아야 돼. 그럴 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무 많습니다. 이거 넣으면 됩니다. 오케이. 안전, 공구를 재밌게 가지고 놀자. 툴플러입니다. 고품격 공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말, 예, 오랜만입니다. 예, 회사가, 예, 망해가기 일보 직전이야. 아이씨. 오늘 시간은 일 끝나고 점심 먹고 선후배 관계에서, 형, 동생 관계에서 그냥 대화하는 느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제품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오픈형 공구박스 같은 경우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구박스는 닫혀 있죠. 이게 너무 쉬운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닫혀있는 공구박스들은 열게 되면은 따로 칸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있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때려 박는다 이런 느낌이지만 이런 오픈형 공구박스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만 수많은 포켓들이 많은 게 장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뭐냐, 혹시나 AS를 가야 되는데 완세팅된 공구박스를 끌고 가기가 좀 애매하죠. 그럴 땐 이런 오픈박스를 활용해서 필요한 것만 탁탁탁 넣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게 최고 장점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오픈형 공구박스 같은 경우는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손쉽게 사용하기가 용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원하는 데다가 다 꼽아놨기 때문에 편한 대로 보이니까 이렇게 집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최고 장점이지만 최고의 단점입니다. 편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지만 편하게 뽀려갈 수가 있다. 손이 잘 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왜 미러키 디올트를 갖고 왔을까요,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오픈형 공구박스 겁나 많습니다. 브랜드별로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포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미러키 디올트 제품을 준비를 했고요. 이 두 제품 다 정말 유명한 제품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보이는 거는 디올트 오픈형 박스 토트형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들고 있지만 제가 20kg 넘게도 실어봤지만 드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내구성이 좋고 크기 적당하고 정말 다양한 포켓들이 직업 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정말 정말 여러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이 가격이 지금 4만원 초반대거든요. 제가 이거 3, 4년 전에 샀을 때도 4만 5천원이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4만 2천원이에요. 4만 2천원에 이 정도 퀄리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냥 거저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미러키로 나왔다. 7, 8만원 오바입니다, 여러분. 미러키는 얘보다 좀 더 작습니다. 이 녀석도 360도가 그냥 빵빵빵빵 뚫려 있어요. 아무거나 꽂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못 구합니다, 여러분. 예. 이게 미러키의 최대 단점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작아요. 그래서 AS 보고 우리가 일반적인 엘리베이터 탔을 때도 크게 뭐랄까 부담 없는 사이즈. 사람들이 막 눈치 보는 거를 어느 정도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혹시나 기업에 AS 가시는 분들 옷은 깔끔한데 막 공구박스 막 더러워. 그걸로 일반 엘리베이터 가는 순간 잡아요. 작업자예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어느 정도는 케어할 수 있다. 좀 회피할 수 있다.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이 제가 구입을 했을 때도 한 5에서 6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검색하니까 9에서 10만 원 정도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인기가 많다면 미러키에서 어느 정도 이걸 수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자, 제가 이게 실사용을 했다 그러는데 얘는 겁나 새 거고 얘도 새 거 같이 보이잖아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공구박스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설명 나누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진짜 실제로 AS 보거나 간단하게 작업할 때 사용한 요 박스고요. 얘 보시면 색깔이 약간 곰팡이 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한 3, 4년 됐고 진짜 내구성 미쳤고 막 굴려도 문제가 없는 디얼트 제품입니다. 근데 이런 오픈형 박스가 의외로 많이 안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디얼트 미러키처럼 한 방에 딱 결합이 되지도 않는 노릇이고 그 다음에 차에 놨을 때 막 쓰러지는 부분도 있고 손도 많이 탄다고 하지만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 툴포켓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애쉬로 얼만큼 많고 다양하게 꾸밀 수 있고 직업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같은 경우는 360도가 다 이런 식으로 포켓이 나뉘어져 있고, 안에 보시면 여기도 다 포켓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이제 디얼트 같은 경우는 이 포켓의 깊이가 좀 낮습니다.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근데 디얼트는 좀 안에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얘는 여기다 숨겨놓을게요. 안 쓰니까. 근데 이제 디얼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안에 이렇게 밴드가 있습니다. 근데 늘어나진 않고요. 이렇게 밴드가 있고, 그래서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거치다고 하는데 좀 쓰러집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 반대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안 떨어지죠? 저는 직관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놓고 바로바로 뺄 수 있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잡아두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나중에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여기 꽉 차게 됩니다. 그럼 이게 좀 이렇게 처지거든요. 그때 얘를 딱 잡아주면 안 처져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반대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찍찍이 있습니다. 여기도 물건을 담아 놓으면 분명히 처지거나 넘칠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벨크로로 활용해서 딱 잡아주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반대쪽인데, 반대쪽은 좀 독특해요. 한쪽은 포켓 열면은 이런 식으로 펜을 꼽을 수 있다고 하는데, 펜을 꼽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는 줄자 홀더입니다. 그래서 줄자 홀더를 당연히 이렇게 쓰면 되는데, 미러킹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냐, 보시면 여기 멜빵 끈이 있죠. 줄자를 이렇게 놓고요, 다시 내려줍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형님들? 이렇게 활용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뺄 때 딱 이렇게도 이런 식으로 넣어서 내리면 이렇게 고정. 기가 막히죠 형님들? 굿굿굿. 그래서 제가 수공구 몇 개만 빼볼게요. 이런 거 크리퍼스랑 이런 것들 대충 몇 개 뺐습니다. 솔직히 더 많은데 애쉬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 이제 수공구 꼽아야 돼. 에이스 가야 돼. 딱 필요한 것만 찾아야 돼. 그럴 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안에 넣어도 되고요. 근데 얘가 뾰족해? 여기 보시면 다양하게 포켓이 많아요. 넓은 데다 이렇게 넣어주면 끝. 그냥 하나 꼽으면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형님들? 크니패스 코브라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 그래? 안에 넣기 좀 그래? 그럼 겉에 그냥 대충 넣으면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생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뭐 어디다 놓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머리 아픕니다. 그냥 보이는 족시족도에 놓습니다. 만약 얘도 이렇게 넣었어. 근데 이렇게 넣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던져놓으면 돼요. 이렇게 던져놓으면 돼요. 벤치도 이렇게 이거 꼽아놓으면 됩니다. 얘는 느낌이 애매하죠? 물 수는 있는데 흘러내릴 것 같다. 계속 던져 놉니다. 우리 화신가위 이렇게. 근데 시간이 없어. 나 급해. 그러면 이렇게 다 던져 놓으면 돼요. 너무너무 사용하기 편하죠.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딱 보이잖아요.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뭐 따로 고민할 필요 없이 벤치 필요하네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응하기가 편한 거죠. 코브라네? 이런 식으로 좋죠? 디얼트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디얼트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두 가지 히든 포켓이 있는데, 여기 보이면 수평자 그림이 있고 여기는 톱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찍찍이로 뗍니다. 길다란 거를 고정해서 이걸 딱 고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만져보시면 약간 고무 느낌 나고, 여기도 고무 느낌 나서 어느 정도 마찰력까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거 뜯어버려야지. 필요 없죠? 이렇게 활용하면 되고, 여기도 보시면 약간 비닐 느낌, 약간 코팅된 느낌, 진짜 이런 게 하나하나 디테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포켓이 있는데, 널찍널찍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얘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썬팅 더미를 꾸몄습니다. 이거에 이 데칼 있죠? 밀데칼입니다. 밀데칼을 워낙 기니까 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당겨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여기 하단부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아크릴자를 수납을 했습니다. 진짜 풀리에요. 대충 놓고 이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서 어느 정도 잡아주고, 여기 뭐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다양한 칼들, 여기는 빙 칼들, 여기 보시면 다양한 헤라들이 있는데 헤라들이 넣기에 딱 알맞는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칼심 부러뜨리는 거랑 보통 칼들, 헤라들, 여기는 아주 그냥 개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런 칼도 넣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덜렁덜렁 거리죠.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거 딱 바로 들어가고,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는 다양한 포켓을 놨고요. 요건 좀 디올트 빈박스에다가 이런 커터칼 이렇게 모아놨고요. 여러분들도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AS 볼 때 사용을 하는 건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에 맞는 걸로 꾸미시면 되는데 활용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크기는 조금 해도 이 실리콘, 여기 보시면 실리콘 건, 줄자, 드릴은 필수죠. 이렇게 드릴, 기리통, 외곽에 보시면 전기 테이프, 그 다음에 순간 접착제, 이렇게 커터 칼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비트홀더 아시죠? 여기다 걸어놓으면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다 왜 걸어놨냐면 이렇게 조그만 것들은 여기 안에 쓰게 되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쓰는 것만 여기다 딱 걸어놓으면 편리하게 딱 빼서 쓸 수 있죠. 이 수평자도 이렇게 그냥 꼽습니다. 놓고 보안경, 그 다음에 이거 다양하게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놓으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방식이 좋았던 거는 이런 공구들이 딱 보이니까 고민 생각 없이 바로 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놓고 얘 같은 경우도 바로 뺄 수가 있고요. 미러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약간 코팅 여기 느낌이 있어서 날카로운 거 넣었을 때도 제품이 손상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 이 두 군데는 여기 약간 만져보시면 재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다 때려봤죠? 때려박기가 편해요. 솔직히 이렇게 놓고 대충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때려박기가 편한 거죠. 때려박기가. 마지막입니다. 이런 코팅통 많이 보셨죠? 여기에다가 미러키 제품을 이렇게 감싸놨어요. 이게 한 2만원 초반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실리콘 통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실리콘 같은 경우는 보관하기도 애매하고 색상도 다양하고 골칫덩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놨고요. 이 통 같은 경우는 퍼티통으로 알고 있는데 쓰다 망가져도 부담도 없고요. 그렇다고 내구성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거의 반영구적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실리콘이라든지 손에 묻기 애매한 것들 그렇게 보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을 보시면 다양한 포켓도 진짜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밴드 보이죠? 밴드입니다. 그래서 이 밴드에다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시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형님들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꼽아놓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다양한 포켓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실리콘 작업 많이 하신 분들은 굿집 알려나? 굿집 앞에 꼬다리, 꼬다리도 여기다 던져 놓으셔도 될 것 같고, 굿집 꼬다리를 여기다가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 사용하면 아무리 깨끗이 해도 손에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꼽거나 이렇게 던져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구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손잡이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굴리기 편하다, 가격도 싸고요. 이런 통 흔적이 많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 오늘은 오픈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본인 직업에 맞게 잘 응용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